농사에 있어서 파종이나 정식은 적당한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요즘 실제 농촌에서는 이러한 불문율이 깨지고 있습니다. 농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전략적으로 농사 시점을 정하면서 농사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.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고구마 주산지인 충주의 한 들판. 농민 10명이 고구마 묘심기에 분주합니다. 중부권의 전형적인 농사 달력에서 고구마를 심기 딱 좋은 때는 5월 초중순. 그러나 늦서리 등의 위험을 안고도 보름 정도 서두른 것입니다. 남보다 일찍 심으니 당장 묫값을 절반 정도 싸게 구할 수 있고 제철보다 일찍 수확하면 두 배 정도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8월에 수확을 끝내야 배추 등 이모작도 가능하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. 우선 고구마 심는 것도 우리 농가들의 좀 수익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는 거죠. 물론 일찍 심었다가 냉해를 입어 인건비와 묘값 등 초기 비용을 모두 날릴 수 있고 아예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위험 부담까지 계산하다 보니 농민 각자 판단에 따라 농사 시점은 제각각. 이 때문에 도박과도 같은 모험성 농사부터 안정형 농사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. 작목 선택해서 일찍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기상재해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재배상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고. 농사도 전략과 선택의 시대에서 철 따라 일사불란하던 농촌의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